약간 이분은 클래식 작곡가예요. 베토벤 작곡가, 독일 작곡가. 그리고 바흐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헨델은 오스트리아 작곡가예요. 비발디는 이탈리아 작곡가, 차이콥스키는 러시아 작곡가. 그리고 팔베는 독일 작곡가. 라프 미니호프는 이분 똑같이 뭐 러시아 작곡가 맞아요. 전 아직까지 클래식 공부 중이어서 제가 일단 이번은 또 나오죠. 이분은 국적이 이분은 그거예요. 러시아 국적이어서 이분은 러시아 작곡가예요. 그리고 일단 소스타코비치는 이거는 뭐 똑같고 아니고 쇼팽으로 할게요. 쇼팽은 프랑스 작곡가. 프랑스 작곡가고 쇼팽이 수만. 스마도 일단 약간 쇼핑이 그 브랜드 아닌가? 브랜드 아니고 브랜드 작곡가예요. 쇼핑이 구적이 일단 이분은 뭐 그쪽으로 독일이네요. 이것도 수많은 독일이고 작곡가고 수많은 작곡가 이분도 독일 작곡가예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죠. 그쵸? 그리고 소스타코비치 이번은 국적이 이번도 러시아인구만요. 그죠? 이번은 뭐
러시아 작곡가예요. 이번도 그리고 작곡가고 아 맞다 프랑스는 이거는 이번에 뭐 프랑스는 이거 이거는 또 국적이 독이네요. 똑같아요. 독이 작곡가예요. 그리고 아, 맞다. 그분도 있어요. 푸드키코바 사이코프. 이번에는 뭐 똑같이 뭐 러시아 작곡가입니다. 국적이 또 똑같고요. 이분도 러시아 작곡가입니다. 러시아 작곡가고 자라 기쁨. 이번도 가수인데, 이번엔 그건데, 사랑을 한 기쁨 음악이에요. 가수인데, 국적이 그랬었네요. 그쵸. 여자입니다. 일본 국적이 바로 크리스예요. 작곡가고.
그리고 또 있어요. 하이드. 하이드는 그 이번도 또 국적이 오스트리아 작곡가네요. 그쵸? 바로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벤펠트리, 슈베트티리. 이번 슈베트티리는 이분 국적이 똑같네요. 오스트리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펜라인 스촌. 이분은 그쪽이 독일이고요. 이분은 이번 국적이 바로 독일 바그너. 바그너는 이번은 또 국적이 거기 있네요. 모차르트는 이번 또 똑같네요. 그쪽 또 독일이에요. 2C17. 이번은 이번은 국적이 어디가요? 이번 그거네요. 프랑스 작곡가네요. 그쵸? 이번은 베트 리오스는 이거는 그쪽이 똑같네요. 이것도 프랑스예요.
거예요. 1분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느 모드 차크 1번도 모르면 안 되죠. 이번이 아 체코 거예요 이번은. 제코 가요 이거는. 파리 작곡가 일본도 똑같네요. 오사지아고요. 그쪽이 이번은 그거요. 똑같네요. V. 이번은 슈트 라오스는 이번은 독일 작곡가예요. 국적은 독이고요. 라이벨은 바로 프랑스 국가고, 국적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프랑스 작곡가. 바그너는 바로 노래의 작곡가. 나 북쪽이 바로 노래죠. 작곡가요.
그렇게도 보다. 목토. 일본은 유키 구라모토 유키님인데 평양전단인데 이분이 국적이 그 일본인인데 일본이 지금 있어요. 대학교 나왔는데 일본이 도쿄 대학교 나왔어요. 일본이 한국에서 유수 나왔고 이제 이번이 그거예요. 무리 아니 물이 아닌가? 물리학자. 물리학자도 만 직업이에요. 또 하는 거예요. 직업이에요, 이번이. 출신은 뭐 바로 이번이죠. 국적이 바로 이번이죠. 100이야, 잠깐. 아, 맞아. 애가는 영국 국적이 바로 애가는 바로 국적이 영국이에요. 작곡가예요. 피제는 이번이 이번은 국적이 이번은 또 국적이 바로 프랑스예요. 이번은 미국 작곡가고요. 국적은 바로 미국이에요.
국적이 바로 아미메리아 국적이 있네요. 일본도 그럼 이거네요. 베리 이탈 작곡가. 이거는 바로 슈티 나우스 이게셀이고요. 이거는 그거네요. 국적이 바로 오스트리아네요.
아, 이번엔 그쪽이 바로 러시아네요. 두 모두 작가, 이거는. 세베드는 잠깐만요. 부친이. 부친님은 뭐 이번은 있죠. 아, 이번이 국적이 백이하네요. 그쵸. 백이 작곡가는구만요, 신분을.
이분은 바로 이탈리아 작곡가구만요. 이분은 국적이 오스트리아네요. 이분은 이번은 저기가 어디지? 이번 뭐 이번 그거네요. 성가리. 작곡가네요. 얘도 이번도 이런 거. 성가리.
인도 작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인도 작가 같네요. 이번은 뭐 인도네시아 작업관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독일 작업관이 있죠. 아, 맞다. 스위스 작업관이 있죠.